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쿠. 안녕하세요. 저는 주 이집트 대사관 공공외교 인턴 전병윤입니다. 와나 마리엄 하니 와나 즈빌 전 담당관님 세이커스 웨드블로세일 안나 비스포르 동호리 코리아 포모스. 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여름철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طيب هيا عملنا النهارده اكتر حلويات مشهوره في كوريا يا ترى تعملنا اكتر حلويات ايه 아, 한국의 유명한 여름철 디저트에는 빙수 그리고 수박 파채가 있습니다. 특히 빙수는 망고 빙수, 멜론 빙수, 팥빙수처럼 토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 망고 빙수 그리고 수박 파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열러빈. 네, 수박 파채 재료에는 수박 한 통, 우유 하나, 그리고 사이다 하나, 그리고 칵테일 과일이 있습니다. 칵테일 과일 만약에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과일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수박을 썰어 볼 건데요. 수박 중에 절반 조금 이상인 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수박을 옆에 왼쪽 수박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박 파는 게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파놓은 수박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재료를 넣어볼 건데요. 사이다를 기호껏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사이다를 좋아해서 사이다를 많이 넣습니다. 네. 자, 이제 우유를 충분히 넣었다면 칵테일 과일을 넣을 건데요. 칵테일 과일을 넣을 때 시럽까지 같이 넣었다면 넣는 날에 훨씬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박 파채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쇼크란 하이로 아웃 제스 이드. 자, 이제 다 수박 파채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죠? 여러분. 네. 그런. 아니면. 나? 어. ده كده شكلها ندوق بقى ماشي اخد معلقه فيها كل حاجه تسلم ايدك حلو قوي 한입만 먹어보니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저희 대사관을 위해서 힘써준 SNS에서 힘써주시는 EKDS 단원들과 함께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맛이 어때요? 물 먹을라 아, 맛이 어때요? 기단 맛있어? 맛있어요? 슈크란 자, 이제 두 번째 분들 들어오세요. 아흘란 아흘란. 네, 저희는 이제 망고 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망고 빙수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EKDS 단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망고 빙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망고 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망고 빙수이기 때문에 망고가 필요하겠죠? 망고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이거는 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sweet paste bean이라고 하는데 이 팥은 이집트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연유 소량을 준비해 주시고 전날에 미리 우유를 얼려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얼려둔 우유를 이 빙수기계에 갈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망고 빙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지아드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시를 올려놓고 얼린 우유를 기계 안에 넣습니다. 자, 지아드 한번 네. 네, 오케이. هنحط اللبن المسدج هنا يا جماعة في الماشين بتاعت التلج وهقفل عليه كده بالماشين وهنشغل من الجنب هنا كده وهبدأ إن أنا أطحن التلج زي ما انتم شايفين كده بإذن الله
자, 이렇게 얼음 빙수가, 빙수가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망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이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망고 빙수가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와! 자, 그럼 한번 망고 빙수 한번 먹어볼까요? 소리 한번 드셔볼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사스 망고. 네. 프레쉬. 아. 자, 이렇게 저희가 망고 빙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 소라야, 오늘 망고 빙수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بصراحه الوصفه كانت حلوه جدا وعجبني اكتر حاجه احنا استخدمنا المانجا الاسماعيليه بتاعتنا احنا في الوصفه دي فخليتها مميزه وحلوه قوي بصراحه. الوصفه سهله جدا بالنسبه لي، وكمان الماكينه دي هي اللي خلت الوصفه تبقى اسهل واسرع كمان. ممكن اسالك سؤال، انت جايبها منين؟ ممكن بالانترنت. اوكي. 자, 오늘 이렇게 수박화채와 망고빙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저희 이집트에서도 쉽게 한국의 여름철 디저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함께 같이 만들어 보아요.